일빵빵 입에 달고 사는 기초영어 제5원 문장 활용하기 편.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대망의 네.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121강이 되겠는데요. 네. 자, 일단 뭐 많은 분들이 뭐 방송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벤트를 했었어야죠. 네. 저희가 굉장했습니다. 석고대제 이벤트. 석고대제 네. 이벤트. 너덜너덜 이벤트 이후로 아주 폭발적인, 네, 폭발적인 네, 그런 반응을 보여주셨고 많은 분들께서 또 방향을 공부 방향을 잡아주셨어요. 일단 뭐 감사드리겠고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인기가 많더라. 응? 여전히 돌봄꾼이 인기가 많아요. 감사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뭐 페이스북이건 뭐 카카오 스토리건 네, 인스타그램까지 네. 돌봄꾼을 응원한 글이 한 90%. 나에 대한 글이 한 10%. 야, 너 그 라면 먹었다 그러니까 라면까지 보내주시고. 네, 저 봤어요. 제가. 봤어요? 페이스북에서. 그것도 아주 그 종류별로. 저 어머니가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그거 봤냐고. 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무슨 군대 간 남자친구한테 보내신 것도 아니고 말이지. 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저도 그렇고 저희 스태프들한테도 그렇고 절대 건드리지 마라. 똘복이면 먹어야 된다. 아닙니다. 다 드셨어요. 오셔서 이제 매일 네. 하루에 하나씩 꼭 드시고 왔어요. 아, 네. 참나. 야, 좋겠다. 난 예전에 그 제가 주말에도 나와서 뭐 이렇게 녹음하고 그러는데 혼자 할 때 스튜디오에 있는 영어야. 그때 한번 분식, 떡볶이 뭐 이런 거로 끼니를 때울 때가 있었어요. 네네. 지금도 가끔 그러지만. 그때 사진을 잠깐 올렸었는데 뭐 아우 선생님 안 됐어요. 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뭐 김밥 한 조각 주문해서 배달해 주신 분 없었어요. 근데 똘복구는 박스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근데 또 아팠잖아, 당신이. 네. 아파가지고요. 우리 똘복 씨가 또 아파갖고. 무슨, 왜 아팠어요? 아직 냉방병 좀. 별. 뭐? 아, 같이. 그게 뭐야? 그 무슨 병이야, 그건 또. 목이, 저 기관지가 원래 좀 안 좋은데. 병원에 가봤더니. 기관지 아니었다 또 막 이상한 거 오겠지. 아니. 야, 자꾸 너 그런 거 흘리지 마. 전혀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흘리지 마. 네, 알겠습니다. 저 거뜬합니다. 아니 지금 나이가 몇인데 건강합니다, 기관지가 안 좋냐? 그래서 냉방병? 네. 찬바람 많이 세가지고 계속. 이 더운데 그 얼마나 그 에어컨 속에서만 있었으면은 군대 가서 어떻게 하려고? 아, 좋습니다. 지금 좀 나아졌죠? 네, 좀 괜찮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그, 우리가 또 새로운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제5권인데, 요게 이제 기초영어 공식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 네. 30강. 그래서 121강부터 150강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도 열심히 합시다. 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일단, 그 우리가 1, 2, 3, 4권을 공부를 하면서 그 영어에 대한 기본 문장에 대한 개념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네. 보통 영어는요.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스피킹이라고 그러죠. 영어 스피킹. 말하는...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좀 짚어 보면 영어 말하기는요. 크게 나누면 몇 가지가 있는 줄 알아? 아니요. 잘못 질문했지네. 네. 일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일단 미국 사람은 뭘 해야 돼? 대화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할 줄 알아야지. 네. 그지? 그게 가장 우리한테 숙제적이죠. 네. 그래서 질문하고 답하기. 대화로 말하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냐면 나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이제 영어의 말하기 종류야. 종류. 네. 네, 종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그죠? 제 생각은 뭡니다. 그러면서 쭉 자기 생각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영어 말하기 두 번째. 세 번째 뭐냐면,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진 같은 걸 보고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뭔지 알겠죠? 네. 그런 게 이제 묘사죠, 묘사. 그렇게 말하는 게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영어 말하기는 통틀어서 영어 스피킹이라고 하는 거는 종류가 세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 하면 굉장히 유창한 거죠, 그죠? 자, 우리는 뭐를 했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뭘 했어요? 대화. 하나도 안 했어, 아직. 아, 야. 야, 기초잖아, 지금. 네. 기초잖아.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지금까지 배운 거 1, 2, 3, 4권에서 배운 건 뭐예요? 기본 문장. 기본, 문장의 네. 개념을 배웠어요. 응? 물론 이걸로 의미가 통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조금은 조금 아쉽다. 아, 네, 그렇죠? 네. 모자르다. 이런 걸 느끼셨을 겁니다. 왜? 기본 문장만 했으니까. 내 의사 표현만 한 거야. 대화체로 배우진 않았어요. 네. 그죠? 갈 길이? 멀어요. 이렇게 말하면 갈 길이 뭔데? 네. 아, 우리가 또 이렇게 절망할 것이 없는 게 일빵빵 있습니다. 네. 그래서, 1, 2, 3, 4권까지는 기본 문장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선생님 4권까지 했는데 막, 그냥 왔어요. 말을 못하고. 근데 당연하죠. 기본 문장만 배웠잖아. 내용을 봐도,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대화 형식, 그죠? 그거를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대답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배운 거를 통해서 그냥 몸짓, 발짓은 할 수 있어. 의미는 통해. 네. 의미 안 통하진 않아. 그죠? 네. 통하는데. 제대로 말을. 그렇지. 네. 좀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죠? 막 상대방이 되게 당황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문장을, 그래서 그 형태를 5권. 네,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5권의 제목을, 타이틀이 뭐예요? 문장? 활용하기. 활용하기. 문장을 이제 활용해보자, 이 말이야. 네. 배울 건 다 배웠어. 기본 문장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기인데, 첫 번째, 대화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일단, 대화체 중에서 질문하고 답하기죠? 네. 그래서 일단, 질문하는 거. 질문하는 거를 저희가 5권에 수록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무슨 영어 패턴? 뭐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패턴도 약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그러한 표현을 직접적으로 배워보자, 이 말이야. 기본 문장 말고.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 질문한 형태를 공부를 할 텐데, 거기 여러분들이 이제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엔 조금 쉬운 거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 네. 많이 쓰는 거, 쉬운 거. 그래서 처음에 10강의는 쉬운 거라고요. 그 다음에 131강부터 이제 의문사를 집어넣은 질문하기. 아마 요 정도까지 하면은 질문할 수는 있을 거다. 네네. 알겠죠? 그래서 1, 2, 3, 4권에서 배운 기본 문장을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똘벅군과 같이, 하나하나, 그들이 쓰는 표현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14페이지, 121강,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기 14페이지를 펴보시면요. 똘복 씨 그 영국 갔다 왔죠? 네. 영국 가서 그 좀 그런 분위기나 그런 표현이나 이런 걸 좀 했었죠? 네네네. 다 잊어버렸지. 그치? 자, 거기서, 똘복 씨가 물어보거나 또 똘복 씨한테 직접적으로 외국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네. 아마 가장 많이 들은 표현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오늘 121강에서 배울 거. 그죠, 그죠? 네, 맞아요. 이거 우리가, 이거 기초 문장이죠? 네. 정말 많이 써요. 정말 네. 많이 쓰죠? 네. 많이 쓴 것만 한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일하면서도 외국인 손님들 오면 이 말만 무조건 처음에 해요. 아, 외국 손님들이? 네. 당신한테? Can I get? 당신한테? 어떤 거, 네. 그래? 네. 그래, 이거를 우리 하나하나 좀 공부를 해보죠. 그러니까 기본 표현 말고 실제 쓰는 그런 걸 지금 이제부터 선생님 익혀봅시다. 네. 자, 지금 돌보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오늘 공부할 건요, Can I를 붙이는 그러한 문장을 공부를 할 겁니다. 이미 우린 다 알아요, Can에 대해서. 네. Can이 무슨 뜻이에요, 일단?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네. I can, you can, she can, he can 이렇게 해서 나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는 할 수 있다, 그녀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문장을 쓸 때 우리가 ca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질문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배웠던 거, 1권에서 배운 거 can you 했었죠? 네. Can you? 너 뭐뭐 할 수 있니? 뭐뭐 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can you를 공부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 공부할 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건 can I다. Can I. 네. 한국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뭐뭐 할 수 있니? 그렇죠. 제가 뭐뭐 할 수 있나요? 네. 제가 뭐뭐 할 수 있나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살아나면서 제가 뭐뭐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경우 있어 없어? 많죠. 제가 뭐뭐 할 수 있나요? 물어본 경우 있어 없어? 아. 없잖아. 이상하잖아. 네. 네. 그렇죠. 네. 뭔가 없으니까. 제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좀 어색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표현하는 거. 나 저 뭐뭐 해도 될까요? 뭐뭐 해도 되나요? 이런 표현 있죠? 네. 그게 can I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제가 뭐뭐 할 수 있나 말이 좀 어색해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아 저 여기 좀 지나갈 수 있나요?
저 뭐 이거 좀 먹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네. 먹어도 될까요? 그죠? 지나가도 될까요? 기다려도 될까요? 뭐뭐 해도 될까요? 그죠? 되다라는 동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그냥 우리가 표현하는 건 뭐예요? Can I? 이걸 쓰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뭐 해도 될까요? 이거 많이 쓰겠죠? 그래서 보통 패턴상에서 혹은 영어 회화상에서도 Can I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Can I? 이거는 꼭 기억을 좀 해두시고 일상 패턴, 그 사람들이 쓰는 말투니까 말투를 공부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 뭐 간단하니까 밑에 동사를 쭉 보세요. 조금씩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팁. 자, 보통 우리가 어디 놀러 갔는데 식당 같은데 뭐 자리가 좀 있어요. 근데 애매해. 저기 앉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도 우리가 뭐라 해? 아, 저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그럴 때 쓰는 게 뭐야? Can I? 뭐라고? Can I? 한 번 더? Can I? 알겠죠? 뭐 자리를 앉아도 될까요? 거기 팁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Can I have this seat? 그렇죠. Have a seat. 이렇게 얘기하면 앉다라는 뜻입니다. 네. seat라는 그냥 seat, S-I-T라는 표현도 있지만요. 네. S-E-A-T 그래서 좌석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Can I have this seat? 이렇게 얘기하면 이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네. 그렇죠? 많이 쓰죠? 네. 저 당신 전화 좀 써도 될까요? 전화 좀 써도 될까요? 이렇게 표현할 때도 우리가 씁니다. 뭐라 그래요? Can I use your phone? 그렇죠. Can I use your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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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하면요. 급하면 Can I도 안 나옵니다. 알겠죠? 네. 항상 쓰는 게 여러분들 Can I를 많이 쓴다라는 거 그거 좀 알아두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 말투를 익혀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쭉 하면서 말투를 공부를 하는 그러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를 봅시다. 밑에요. 자, 가지다라는 표현 배웠죠? Have. 가져도 될까요? 제가 가져도 될까요? Can I have? 제가 가져도 될까요? Can I have? 좋습니다. 얻다라는 표현 이런 동사 쓰라 그랬죠? Get. 그렇죠. 제가 얻어도 될까요? Can I get? 제가 얻어도 될까요? Can I get? 받다, 취하다라는 표현 동사? Take. 그렇죠. 제가 받아도 될까요? Can I take? 제가 취해도 될까요? Can I take?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다라는 동사가 나오네요. 질문하다 뭐라고 하나요? 우리는 보통? Ask. 그렇죠. 한 번 더? Ask. 제가 물어봐도 되나요? Can I ask? 제가 물어봐도 되나요? Can I ask? 좋습니다. 도와주다? Help. 그렇죠. 제가 도와줘도 되나요? Can I help? 한 번 더요? Can I help? 좋습니다. 머물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Stay. 제가 머물러도 되나요? Can I stay? 제가 머물러도 될까요? Can I stay? 좋습니다. 빌리다라는 표현? Borrow. 그렇죠. 제가 빌려도 될까요? Can I borrow? 한 번 더요? Can I borrow? 제가 빌려도 될까요? Can I borrow? 좋습니다. 자, 말하다라는 동사는 많았어요. 네. 말하다라는 동사 많은데 여기 보니까 뭐 통하다라 그랬죠? 네. 통화가 뭐예요? 전화. 전화상에서 말하는 거야. 네. 전화상에서 말하는 거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Speak. Speak라는 단어를 써요. 알고 있었어요? 아니, 잘 몰랐습니다. Speak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speak to. Speak. To. Speak to. 누구누구에게 통화하다라는 뜻입니다. Speak to. Speak to. Speak to. Speak to. Speak가 왜 그러냐면 speak의 단어의 뉘앙스 의미 뭐냐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speak예요.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아니라 네. speak 그러면 일방적으로 말하다가 speak라는 뉘앙스가 있어. 네. 전화통화 제가 누구누구에게 아무개 씨에게 통화해도 될까요? 그럴 때 Can I speak to? Can I speak to?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우리가 연설할 때 연설가를 뭐라 그래요? 그렇죠. Speak. 그렇죠. Speak 한다 그러죠. 네, speak 한다 그러죠. 그 연설하는 게 뭐 연설이 주거니 받거니 해서로 아니. 대화체가 아니죠. 네. 일방적으로 표현을 하잖아.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speak이라는 표현입니다. Speak. 연설하다. 네. 그래서 speak의 표현을 보면은 말하다 또는 연설하다라는 뜻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강단에 올라가서 얘기할 때 say라는 표현 안 쓴다고. 네. 그죠? tell이라는 표현도 안 써. talk도 안 써. 잡담하는 게 아니지. 일방적으로 내가 연설을 하는 거야. 뭐? speak. 그래서 전화통화도 speak. 알겠어요? 네. 제가 전화통화해도 될까요? Can I speak to? 제가 전화통화해도 될까요? Can I speak to? 좋습니다. 소개하다? Introduce. 한 번 더요? Introduce. 제가 소개해도 될까요? Can I introduce? 제가 소개해도 될까요? Can I introduce? 이 영어 학원 가면은 가장 많이 먼저 배우는 게 이거죠. 네, 맞아요. 중학교 때도 많이. 정말 싫었어, 나 이거 소개하는 거. 어? 저도... 왜 소개를 시켜? 네. 소개할 게 없습니다.
응? 알아서 친해지는데. 그렇지. 참 네. 이게 우리 정서에는 좀 뻘쭘해. 네, 저는 좀 그렇죠. 그렇지. 너 A형이구나. 맞습니다. 이놈의 A형들. 어쨌든. 그래서 introduce 그러면 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Introduce. 네. Intro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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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소개해도 될까요? Can I introduce? 소개해도 될까요? Can I introduce? 그렇죠. 알겠죠? 네. 여기 있는 표현들까지 동사까지 다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자, 입다, 시도하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Try. 그렇죠. 입어보다. Try on. 오늘 좀 써달라 그랬죠? 입어봐도 될까요? Can I try on? 입어봐도 될까요? Can I try on? 입어봐도 될까요? Can I try on?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내뱉듯이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가져도 될까요? Can I have?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Can I ask? 제가 통화해도 될까요? Can I speak to? 제가 도와줘도 될까요? Can I help? 제가 얻어도 될까요? Can I get? 제가 소개해도 될까요? Can I introduce? 제가 빌려도 될까요? Can I borrow? 제가 입어봐도 될까요? Can I try on? 제가 받아도 될까요? Can I... get? 받다, 받다. 제가 받아도 될까요? 보지 말고, 보지 말고. 제가 받아도 될까요? Can I take? 그렇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쭉쭉쭉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단어, 문장만 보면 별거 아니죠. 이게 쉬운 거지. 근데 이거를 좀 많이 쓰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외국인들하고 좀 친해 놓으세요. 말을 좀 네. 걸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번 더 볼까요? 제가 가져도 될까요? Can I have? 제가 얻어도 될까요? Can I get? 제가 받아도 될까요? Can I take?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Can I ask? 제가 도와줘도 될까요? Can I help? 제가 머물러도 될까요? Can I stay? 제가 빌려도 될까요? Can I borrow? 제가 통화해도 될까요? Can I speak to? 제가 소개해도 될까요? Can I introduce? 제가 입어봐도 될까요? Can I try on?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배운 그 재료를 갖고요. 문장을 제대로 좀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래서 어디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 잔 마셔도 될까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자, 한 잔 마시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쓰나요? 우리가 보통? Drink. Drink 그러면 그냥 마시다라는 표현이고요. 네. 보통... 여기다 a drink 그러면은 음료 혹은 술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마시다, 먹다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 아침 먹다는 뭐라 했어요? Have breakfast. 그렇지, have라는 표현을 썼죠. 네. have는 마찬가지로 먹다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마시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그래요. 그래서 have a drink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제가 한 잔 마셔도 될까요? Can I have a drink? 그렇죠. 저 한 잔 마셔도 될까요? Can I have a drink? 아주 정석적인 표현입니다. 저 한 잔 마셔도 될까요? Can I have a drink? 좋습니다. 이런 표현 있죠. 예를 들어서 너무 배고파요. 저 먹을 것 좀 얻어도 될까요? 이렇게 할 때. 먹을 것. 먹을 것. 먹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Eat. 먹다라는 건 eat죠? 네. 그럼 can I get eat? 그럴 순 없지. 네. 동사가 두 개 나오지. 먹을 것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때는 보통 미국 사람들이 쓸 때 something. 그렇죠. someth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거죠? 네. 어떤 거를 can I get something? 그러면 제가 어떤 거 좀 얻어도 될까요? 해보세요. Can I get something? 제가 어떤 걸 얻어도 될까요? 한 번 더. Can I get something? 제가 어떤 것을 얻어도 될까요? Can I get something?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거예요? 먹을 것. 이렇게 꾸며줄 때는 뒤에서 something to eat. 이렇게 to를 붙여서 먹을 것 이렇게 뒤에서 꾸며준다 이 얘기예요. 네. 알겠어요? 네. 보통 이제 thing으로 끝나는 건요. 이렇게 뒤에서 꾸며줍니다. 이건 알죠? 네. 알아? Something to eat. 뭐 그렇죠.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제대로 해볼게. 제가 먹을 것 좀 얻어도 될까요? Can I get something to eat? 그렇죠. 제가 먹을 것 좀 얻어도 될까요? Can I get something to eat? 그죠.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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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Thing. Thing. 네. Something. Something. Can I get something to eat? Can I get something to eat? 그렇죠. 제가 먹을 것 좀 얻어도 될까요? Can I get something to eat? 그렇죠. 알겠어요. 제가 마실 것 좀 얻어도 될까요? Can I have a drink?
제가 마실 것 좀 얻어도 될까요? Can I get을 써보세요. 제가 마실 것 좀 얻어도 될까요? Can I get something to drink? 그렇죠.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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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마실 것 좀 얻어도 될까요? Can I get something to drink? 그렇죠. 알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아, 누구누구를 찾는데 누구누구가 없어. 그래서 그분 안 계신데요. 저 괜찮으시다면 제가 대신 연락해드릴까요? 이런 표현하죠, 우리가. 그죠? 네. 제가 대신 전해드릴까요? 전해드릴까요? 이렇게 표현할 때 take. 그렇죠. 전해드릴까요? 할 때요.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어떠한 메시지를 내가 받는 거잖아. 네. 그래서 메시지를 받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메시지는 영어로 message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네. 받다라는 표현 아까 뭐라 했어요? take.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 받다 그럴 때도 take a message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한 번 더요. take a message. 한 번 더. Can I take a message? 한 번 더요. take a message. 메시지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제가 메시지 받아도 될까요? Can I take a message? 그렇죠. 제가 메시지 받아도 될까요? Can I take a message? 그렇죠. 이 발음을 좀 잘해야 됩니다. 마사지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어요? 자, 제가 메시지 받아도 될까요? Can I take a message? 상대방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제가 전해드릴까요? 이런 표현을 똑같아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하다가 뭐라 그랬어요? Ask. 제가 질문할 수 있을까요? Can I ask?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이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표현할 때 질문을 물어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요. 네. 질문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question. ques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음 좋아요. 네. 한 번 더. Question. 어우, 좋아요. 자, 질문을 하다 그러면 뭐예요? Can I ask a question? 질문을 하다 그냥. Ask a question. question. 그렇죠? 한 번 네. 더. Ask a question. 한 번 더요? Ask a question.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Can I ask a question?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Can I ask a question?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Can I ask a question? 알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제가 네.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 뭐라 할까? Can I ask a something? 그렇죠. 라고 표현은 안 something 앞에 어를 쓰지 않아요? 네. 하나의 어떤 것 이상하죠? 네. 뭐라 그래요, 그냥? 제가 어떤 거 제가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Can I ask something? 그렇죠. 그죠? 네. Can I ask something? Can I ask something? Ask는요, 제가 당신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Can I ask you something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그냥 Can I ask something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죠? 얼마든지 많이 쓰는 이거 많이 쓰지. 네, 엄청 정말 많이 쓰죠. 그지? 이거 많이 쓰지. 이런 표현들을 그냥 기억을 좀 해두세요. 네. 알겠어요? 좋습니다. 자, 도와주다. Help. 제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Can I help?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Can I help? 그렇죠. 제가 당신 도와드려도 될까요? Can I help you? 그렇죠. 한 번 더. Can I help you? 제가 그 가방 드는 거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는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만들지 말고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 제가 그 가방 드는 거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건 한국말이고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거기다가 그 가방을 드는 거 이것까지 영어로 막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시간을 지체하고 외국인이 가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그래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거기서 보시면요. Can I help you? 그러면 도와드릴까요? 혹은 그냥 Can I help you? 그러면 무슨 뜻으로 써요? 보통. 뭘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어서 오세요. 네. 그죠? 네. 점원들이 우리가 이제 손님들이 가면 이제 Can I help you?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죠? 네. 뭐 도와드릴까요? 그 뜻은. 어서 오세요. 이런 뜻인데 거의 뒤에 뭘 썼어요? With The bag. With라는 표현을 썼죠. With가 뭐뭐와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너와 함께 그 가방을 도와드릴까요죠. 다시 말은 뭐예요? 같이. 그렇죠. 네 가방 들어주는 것밖에 없잖아. 도와주는 거는. 네. 그래서 가방 드는 거 도와드려도 될까 이렇게 표현할 때 Can I help you with that bag?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이런 표현도 같이 좀 우리가 지금 일상회화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둡시다. 네. 제가 그 가방 드는 거 도와드려도 될까요? Can I help you with that bag? 제가 그 가방 드는 거 도와드려도 될까요? Can I help you with that bag? 그렇죠. With를 표현한다는 거. 뒤에 가면 표현에 with 많이 들어갑니다. 꼭 알아두세요. 네. 이럴 때 도와주자. 뭐뭐 하는 걸 도와주자 할 때 with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둡시다. 알겠죠? 네. 자, 머물다라는 뜻 뭐라 그랬어요? Stay. 제가 머물 수 있을까요? Can I stay? 제가 머물러도 될까요? Can I stay? 제가 여기 머물러도 될까요? Can I stay here? 좋습니다. 자, 책을 빌리다. 빌리다란 뭐예요? Borrow. 한 번 더? Borrow. Borrow. 안 빌려줘 그러면.
응? Can I borrow? 그렇죠. Borrow라고 borrow 해도 되고요. 네. 아 발음 해도 되고 약간 어와 아의 중간. Borrow. 그렇죠. B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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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Can I borrow? Can I borrow? 제가 이 책 좀 빌려도 될까요? Can I borrow this book? 그렇죠. 한 번 더요. Can I borrow this book? 한 번 더요. Can I borrow this book? 좋습니다. 네가 전화를 했어. 똘복군이 전화했어요. 조라는 친구한테 통화를 하고 싶은데 보니까 제인이라는 여자애가 받았어. 저 조랑 통화해도 될까요? Can I speak to Joe? 조랑 통화할 수 있을까요? Can I speak to Joe? 한 번 더요. Can I speak to Joe? Speak to라는 거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네. 전화할 때 말이야. 잊어버린다 이런 거. Can I speak? Can I speak to? Can I speak? 제가 보면 이 speaking도 그렇지만 listening 여러분들이 고민 많이 하시는데 listening을 정말 그 완숙의 단계에 올라온 거는요. 영화나 드라마나 뭐 뉴스 이런 거가 들리는 게 아니야. 그럼 그건 연습을 통해서 돼. 네. 사실 그럼 왜냐면 그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늘 나와. 많이 듣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막 들려. 그리고 난 막 리스닝 잘한다 막 이렇게 막 그런 조화 날뛴다. 네. 근데 정말 그 리스닝을 어디 가서 잘한다라고 얘기하려면요. 미국 현지에서 상담원 전화를 한번 받아보세요. 정말 그냥 한국 오고 싶어요. 캄캄해. 그게 제일 힘들어. 아, 아무래도 그렇게. 왜냐면 예측 불허잖아. 네. 드라마나 영화 이건 예측할 수 있잖아. 내용. 네. 그죠? 그지? 영상 보니까. 또, 네. 대화할 때도 대충 이 사람들이 어떤 나를 알아. 네. 나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기 쉽게 표현해 준단 말이야. 전화는요. 전혀. 상대의 날 몰라. 네. 특히 뭐, 신문. 아니면 전기세. 뭐 이런 거 전화 많이 오거든. 네. 보험료, 자동차 뭐 이런 거. 정말 정말 한국 가고 싶습니다. 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근데 그건. 그러니까 이게 많이 해봐야 돼 이것도. 네. 사실 이건 부딪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화 만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보면 딱 전화를 하잖아. 외국인이 딱 받아서 뭐 한국 친구한테 올 때도 있죠. 네. 외국 있을 때 상대방이 헬로 그러잖아. 그럼 그냥 끊어요. 보통 그냥 끊어.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왜냐면 무조건 받고 음흠 음흠 오 예 예스 뭐 이러다가 나중에 뭐 큰일 납니다. 큰일 나기 전 정말 다 한다고.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그냥 끊으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어쩔 수가 없지. 지금 처음에는 힘들죠. 그러니까 이 제가 왜 얘기하냐면 speak to라는 표현도요 안 나와 이거 외국 사람들이 막 그 외국 애가 봤잖아 외국 친구가 나 누구 뭐 조라나 바꿔줘 그럴 때 speak to 절대 안 나와 이게 해봐야 돼. 알겠어요? 네. 그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머리가 하얘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 표현들을 좀 그 상황에 맞는 표현들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소개하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Introduce. 제가 소개해도 될까요? Can I introduce? 누구 소개해요? 제 자신을. Myself. 그렇죠. 그래서 myself 이렇게 표현한 거. Introduce myself. 네. 제가 제 소개해도 될까요? Can I introduce myself? 한 번 더요. Can I introduce myself? 그렇죠. 알겠죠?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어보다 try. Try on까지 기억을 해서 제가 입어봐도 될까요? Can I try on? 제가 이 재킷 입어봐도 될까요? Can I try on this jacket? 한 번 더요. Can I try on this jacket? 좋습니다.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페이지 말티기 연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16페이지를 펴보시고요. 자, 뭐 문장은 우리가 패턴식으로 공부하니까 뭐 간단하죠. 그렇죠? 네네. 마찬가지로 20개의 문장인데 여기서 그 5권의 특징이 뭐냐면 안 배운 표현이 조금씩 나올 거예요. 해보지 않은 거. 네. 그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하는 김에 같이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자, 제가 한 잔 마셔도 될까요? 아까 나왔었죠? 네. Can I have a drink? 좋습니다. 자, 원어인 발음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have a drink? Can I have a drink? 많이 씁니다. 기억을 해 둡시다. 두 번째 문제. 제가 도시 지도 가져도 될까요? 해 볼까요? Can I have a city map? 그렇죠. 이거 많이 쓰겠죠? 네. 그죠? 굉장히 필요합니다. 한 번 더요. Can I have a city map? 도시 지도로 그냥 city map.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Can I have a city map? Can I have a city map?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이것도 많이 쓰죠? 네. 해외에서 특히 그
밥이나 뭘 사고 나서는 뭐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계세요죠? 네. 꼭 받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영수증 가져도 될까요? Can I have a receipt? 그렇죠. 자, 영수증은 뭐예요? 영어로? Receipt. Receipt. 발음이 좀 센데? 다시 한번. Receipt. 거기서요. 그 P는요. 무음입니다. Receipt. 발음을 안 하는 거야. Receipt 이렇게 하지 마. 네. Receipt. 발음 이상하잖아. Receipt 하지 말고. 네. Rece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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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는 발음하지 마세요. 네. 영수증. Receipt. 제가 영수증 가져도 될까요? Can I have a receipt? 한 번 더요. Can I have a receipt?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Can I have a receipt? Can I have a receipt? 자, 네 번째 문장입니다. 아까 했었죠. 제가 얻어도 될까요? 뭘 쓴다고요? Can I get? 제가 어떤 거 얻어도 될까요? Can I get something?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여러분들 to 동사 써서 마음껏 하고 싶은 표현을 쓰세요. 제가 먹을 것 좀 얻어도 될까요? Can I get something to eat? 한 번 더요. Can I get something to eat? 그렇죠.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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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먹을 것 좀 얻어도 될까요? Can I get something to eat?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Can I get something to eat? Can I get something to eat? 자, 5번입니다. 제가 마실 것 좀 얻어도 될까요? Can I get something to drink?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Can I get something to drink? Can I get something to drink?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제가 전해드릴까요? 혹은 제가 메시지 받아도 될까요? Can I take a message? 그렇죠. 아예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Can I take a message? 좋습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Can I take a message? Can I take a message? 7번입니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Can I take a look? 그렇죠. 이건 알았어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왔어? 여기 서 있어요. 어디 서 있어? 여기 옆에. 나 테이크로 나왔어? 네. 내가 친절하기도 하지. 이게요, 그 룩은 보다가 룩이죠? 네. 그렇죠? 룩을 쓰기도 하고요. 지금 이 정도로 테이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이크 룩 그러면 한번 보다. 룩은 그냥 보다. 좀 일반적으로. 네. 보다, 바라보다. 한번 보다. 테이크 룩. 테이크 룩. 테이크 룩. 테이크 룩.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Can I take a look? 한번 더? Can I take a look? 이 정도로 take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Can I take a look? Can I take a look? 자, 8번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Can I take a photo? 그렇죠. Take a photo. 이럴 때 표현하면 돼요. 그죠? 네.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Can I take a photo? 한번 더요? Can I take a photo? 이건 이제 여행지 가서 많이 쓰겠죠? 네. 저 영국에서 몇 번 썼어요. 그렇죠. Can I take a photo with you? 이러면서. With whom? 누구랑? 아, 저 막 여자랑? 여경들. 아니, 막 그리고 뭐 저와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아니, 아니. 멋있는 경찰분들 이렇게. 뭘 멋있는 경찰이야. 또 여자들한테 또. 아니, 아니. 아니. 그러죠.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그럼, no 그러죠? 아니, 아니. Sure. 되게 이제 오픈적인 마인드로.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그런 거 좀 하지 마. 응? 네, 알겠어. 그 좀 나는 몰라. 그 여행 갔으니까 되는데 좀 그런 거 좀 우리도 이제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응? 그 사람들이 참 당황스러워. 그리고 안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해. 응? 그래서 경찰분들한테 말해. 제일 그런 게 뭐냐면 애기들. 아, 애기들. 애기들 너무 이쁘다고 애기랑 같이 사진 찍는데 그 부모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게 좋겠어? 애기들한테 안 그럽니다, 제가. 그냥 하지 마. 알겠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Can I take a photo? Can I take a photo? 아홉 번째, 9번 문장입니다.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Can I ask you? 질문을 하다 그러면요. 네. Ask a question. Ask a question. 그걸 그냥 입에 익히세요. 네. Ask a question. Can I ask you?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현이네. 아, 알겠습니다. Ask you what? Ask me what? 이렇게 물어볼까 아마. 네. 뭐 질문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당황했어 지금. 배운 거만 해주세요. 네, can I ask question? 그죠. Ask a question. Ask a question. Ask a question. Ask a question.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Can I ask a question? 한 번 더요? Can I ask a question? 한 번 더. Can I ask a question?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Can I ask a question? Can I ask a question? 자, 뭐 같은 맥락인데요. 열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Can I ask you something?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뭐 좀, 무엇을 이런 거, 뭐뭐 어떤 것 할 때 something 많이 씁니다. 그렇죠? 네.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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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S예요. 네. Something이야. 네, something. Something 이렇게 하지 마. 네. Something입니다. Something. 제가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Can I ask you something? 한 번 더요. Can I ask you something? 그렇죠. 보통 이제 ask라는 표현은요. Ask you, 너에게 뭐뭐를 물어보다. 이럴 때 ask you something 혹은 ask something. 뭐 상관없습니다. 네. 같이 쓰는데 기본 문장 그냥 can I ask you something?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Can I ask you something? Can I ask you something? 자, 11번입니다. 이런 표현 알까요? 부탁하다. 거기 나와 있나? 네. 우리 이거 편집 디자이너가 굉장히 꼼꼼하게 다 하는 거. 좋습니다. 이분도 모를 수 있으니까. 네. 부탁하다라는 표현 있어요. Favor. 부탁하다. Ask a favor. 그렇죠. 그래서 ask a favor건 부탁을 하다. Ask a favor 부탁을 여기서 질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Ask라는 표현이요. 질문하다라는 뜻도 있고. 요청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요청하다. 이런 뉘앙스로 보면 내가 부탁하다. 네. Ask a favor. Ask a favor. Ask a favor. Ask a favor. 제가 당신에게 부탁해도 될까? 이런 맥락이죠. 그래서 네. 마찬가지 이것도 Can I ask you a favor? 혹은 Can I ask a favor?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죠? 네. 해볼게요. 제가 당신에게 부탁 좀 해도 될까요? Can I ask a favor? 좋습니다. 혹은 Can I ask you a favor? 상관없어요. 네.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Can I ask you a favor? Can I ask you a favor? 자, 12번입니다. 이건 하나의 단어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것도. 제가 그 가방 드는 거 도와드려도 될까요? Can I help you with the bag? 그렇죠. 한 번 더. Can I help you with the bag? 잘했어요. with라는 표현 쓴다는 거. 제가 그 가방과 함께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뭐야, 결국은 가방을 들어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 가방 드는 거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with the bag? 좋습니다. 많이 써 먹으세요. 좋습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Can I help you with that bag? Can I help you with that bag?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뭐 도와드릴까요? 가장 많이 쓰는 거 했었죠? Can I help you? 이거 뭐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이제 뒤에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가방을 도와드릴까요? 가방 드는 거 도와드릴까요? 그럴 땐? With. Can I help you with?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가방이랑 어떤 사물이 나올 때. 네. 그러면 가방 드는 거 도와드릴 때 빼고는 그럼 뭐 표현을 할 게 없잖아. 그렇지. 네. 뭐 가방만 맨날 들어주냐? 그건 아니잖아.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뭐 찾는 거 도와드릴까요? 응? 뭐 머무시는 거 좀 도와드릴까요? 숙제하는 거 좀 도와드릴까요? 응? 네. 응?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can I help you with를 쓰면 안 되겠지. 사물이 아니잖아. 네. 찾다, 머물다, 숙제하다. 뭐예요? 동사. 동사잖아. 네. 동사는 with 동사 이렇게 안 쓰잖아, 그지? 네. 그럼 어떻게 써? 그냥 그럼 어떻게 써? Can I help you? 그 다음에 동사는 바로 써주세요. 바로 써주세요. 네. 알았어 이거? 네. 몰라. 아니요 몰랐어요. 근데 막 뭔가 막 말해도 그냥 될 것 같은 그런 기분. 거짓말 좀. 자, 찾는 거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네. Can I help you find 이렇게 쓰는 겁니다. Can I help you find? 알겠어요. 네. 머무는 거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stay? 알겠어요. 네. 알겠어. 네. 숙제하는 거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do homework. Do your homework. 알겠어요. 네. 동사 그냥 넣습니다. 왜 내가 이거 설명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물론 아직 전반적인 문법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좀 예외적인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지만 이게요 당연한 게 아니라 help만 예외야. 보통 동사 지금 봐봐 문장 안에 동사 두 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네. help find 이렇게 안 쓴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그렇게 쓴다고. 왜? help니까. help는 뭐야? help니까. 알겠어요? 네. 헬프는 왜 그래? 헬프니까. 헬프만 그래요? 헬프만 그래요. 네. 헬프는 뒤에 원래
원래 제대로 쓰면 어떻게 돼? 이런 거 아세요? Can I help you to find가 나와야 돼요. 네. 그죠? 동사가 네. 안 되고 to로 바꿔줘야 되는데 help는요. help가 나올 때는 뒤에 그냥 to를 생략해서 씁니다. 찾는 걸 도와주다 그럴 때 help to find 안 그러고요. help find라고 하기도 합니다. help는 to를 무지하게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 네. 알겠어요? 네. 옛날에 막 헤어진 남자친구보다 더 싫어해, 툴을. 너무너무 싫어해. 그래서 헬프는 툴을 웬만하면 가지질 않습니다. 문장에서 예외야. 네. 제가 찾는 거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find something? 그렇죠. 네. Can I help you to find?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가요. 그냥 가. 네. 알겠어요? 툴을 안 쓴다. 이거 예외입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얘가 예외예요. 헬프는 예외입니다. 알아두세요. 네. 알겠죠? 네. 자, 어떤 거를, 뭐를 찾다 그러면 뭐를 쓰면 됩니까? Something. 뭐를 찾다. Find something. 한 번 더. Find something. 그쵸. Something입니다. 네. Something. Something. Find something. Find something. 안 되잖아. Find something. Find something. 세바.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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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앞에 단어가 나와도 발음이 돼요. Find something. Find something. Find something. Find something. 그렇죠. 제가 당신 뭐 찾는 거 좀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find something? 알겠어요? 네. 한 번 더? Can I help you find something? Can I help you? 그 다음에 그냥 동사로 나온다는 거. 왜? Help니까.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보도록 할게요. Can I help you find something? Can I help you find something? 자, 그 다음 14번이에요. 저 여기 머물러도 되나요? Can I stay? 제가 여기 머물러도 되나요? Can I stay here? 쉽죠, 그죠? 다시 한번. Can I stay here? 좋습니다. 원어민 발음이요. Can I stay here? Can I stay here? 15번입니다. 제가 하룻밤 더 머물러도 될까요? Can I stay one more night? 그렇죠. 하룻밤. One more night. 그죠? 하룻밤 네. 더. 제가 하룻밤 더 머물러도 될까요? Can I stay one more night? 원어민 발음이요. Can I stay one more night? Can I stay one more night? 16번입니다. 제가 이 책 좀 빌려도 되나요? Can I borrow this book?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Can I borrow this book? Can I borrow this book? 17번이에요. 제가 조와 통화해도 될까요? Can I speak to Joe?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Can I speak to Joe? Can I speak to Joe? 18번입니다. 제가 재소개해도 될까요? Can I introduce myself? 좋습니다. 한 번 더요. Can I introduce myself?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Can I introduce myself? Can I introduce myself? 19번입니다. 제가 당신을 제 친구들에게 소개해도 될까요? 자, 이거 할 수 있나요? 제가 당신을 소개해도 될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Can I introduce you? 그렇죠. 한 번 더요. Can I introduce you? 이럴 때는요, can I introduce yourself? 이렇게 표현은 안 합니다. 그죠? 네. 왜 그래? 왜 그럴까? 그냥 제가 재소개해도 너라고... 될까요? 그럴 때, can I introduce me? 그래? 아니요, myself. 그렇죠. 왜 그래요? 자기 혼자 하는 건. 응? 왜 그럴까? 내가 나를이라는 표현이죠? 네. 영어에서는요, 내가 나를 소개해도 될까? 한국말은 되지. 네. 내가 나를 소개해도 될까? 그럴 때, 제가 저를 소개해도 될까? 그럴 때, can I introduce me? 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주어와 목적어 같을 때는요, 어? 네. 주어와 목적어 같을 때는 그 목적격을 쓰지 않아요. 그 주어의 목적격. 틀린 거야.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네네. 나는 내 자신을 예를 들어 내 자신을 사랑한다 할 때 I love me 그런 문장은 없어. I love myself 그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myself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네. 미국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야. I love me 그럼 되게 없어 보이잖아. 없어 보이잖아.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주어가 목적으로 쓸 때는요, I가 주어다 그 문장에서 me라고 안 써요. Myself라고 myself.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원래대로 하면 제가 재소개해서 Can I introduce me? 상관없잖아. 그렇지? 네. 그런데 그렇게 안 쓴다. 왜? I라는 거와 me를 중복으로 봅니다. 미국 사람들.
아이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myself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너를 소개해도 될까 그럴 때 can I introduce yourself 이렇게 안 쓴단 말이야.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I와 you는 다르기 때문에 그냥 can I introduce you 이럴 때는 이렇게 쓰는 거야. 너의 친구들에게 아, 내 친구들에게 to my friends 한 번 더요? to my friends 한 번 더? to my friends 그걸 문장을 붙여서 해볼게. 제가 당신을 제 친구들에게 소개해도 될까요? Can I introduce you to my friends? 그렇죠. 한 번 더. Can I introduce you to my friends? 한 번 더. Can I introduce you to my friends? 뭔지 알겠어요? 네. 그런 걸 좀 기억을 해둡시다. 알겠죠? 제가 5권에서는 깨알같이 여러분들이 기본 문장 다 했으니까 이런 문법적인 걸 하나하나씩 좀 구별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장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제가 이 자켓 입어봐도 될까요? Can I try on this jacket? 한 번 더. Can I try on this jacket? 좋습니다. 이게 잘 연습 안 해두면 미국 사람 앞에서 지금 그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깜짝 놀랍니다. 그럼 미국 사람이 눈이 둥그려갖고.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Can I try on this jacket? Can I try on this jacket? 네, 그 19번 아까 뭐 원어민 발음 안 들어봤죠? 네. 좋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원어민 발음. 제가 당신을 제 친구들에게 소개해도 될까요? 들어볼게요. Can I introduce you to my friends? Can I introduce you to my friends? 네, 더우니까 깜빡깜빡합니다. 지금 이래도 덥다. 그죠? 이제부터 더울 때네. 아, 지금 이, 예, 이 우리 녹음실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네. 한번 공개를 했는데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 뭐라고 의견을 달아주셨냐면 뭐 여기가 좁고 뭐 이런 얘기 아니야. 네. 당신과 내가 너무 가깝. 아. 나도 싫어. 우리도 싫어요. 근데, 예산이 없어서. 나 이렇게 좀 널찍한데. 네. 하고 싶은데. 둘이 너무 붙어서 한다고. 그래요. 좋습니다. 더 덥다. 네. 그죠? 굉장히 덥네요. 좋습니다. 앞으로 뭐, 우리가 이제 121강 했는데요. 우리가 한강, 이제 기초형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니까. 네. 우리 조금 더 열심히 하시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can I가 뭐 어려울 소냐? 쉬운 겁니다. 그죠? 그런데 원어민들 만났을 때 그렇게 쉽게 나오냐? 안 나오죠. 쭈삐쭈삐. 그죠? 그 다음 보면은 뭐, can you도 나올 거고요. can you get me? 뭐 이런 거 나오고, 이렇게 막 쉬운 표현인데,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일상생활에서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건데,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연습을 하고, 기본 문장을 좀 응용해서 활용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좀 실제 회화를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 똘벅씨 뭐, 오랜만에 왔는데 좀 적응이 되나요? 네, 뭐, 좀. 돼요. 두렵네요. 뭘 두려워. 잘하잖아. 응? 좋습니다. 가시기 전에요? 네. 라면 하나 먹고 가세요. 알겠지? 꼭 먹고 와.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시간 122강에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